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제주육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가 강승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데가 제주다 보니 흙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주 옹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주 옹기가 이제 더욱더 발전시켜야 될 어떤 하나의 문화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제주 옹기를 조금 더 이제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됐고 그거를 이제 다루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음가짐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주 흙을 갖고 제대로 펼쳐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희 작업실이고, 이 작업실에서 그러한 결과물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어떠한 즐거움을, 조그마한 즐거움을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런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솔직히 저는 좀 즐겁습니다. 즐기는 공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러움을 담고 싶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떠한 정성을 다하느냐, 제주 흙을 다룰 때 흙을 아까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로 허투루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급스러움은 결국 저는 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검게 구워냈을 때그 검게도 좀더 그럴듯하게 근사하게 구울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불을 뗄때 거기에서 오는 어떠한 결과물들이 제주 옹기의 어떤 고급스러움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보는 지금 제주 옹기의 고급스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흙을 뽑는 그 과정 중에서도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손을 들이면 더 곱게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굳이 곱게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내 작업의 원천이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보여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어떤 나의 토대가 되는 게 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작가마를 떼게 되면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은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결과물들을 얻는 게 장작가마거든요. 그래서 그 장작가마의 어떤 뗄 때도 좀 설렘이 있지만 특히 꺼낼 때의 설렘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꺼낼 때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와줬을 때는 이게 또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고 다음에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몸에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제주 옹기를 꾸준히 해 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보고 제주 흙을 갖고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나름의 연구를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저가 초대될 거라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제목은 산책이라는 걸로 일반 시각장애인들도 나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길 수 있는 권리. 보이진 않지만 어떠하게 이렇게 이 제주 흙을 갖고 담아낸 점자판을 지나서 제주 이미지를 담은 돌 의자에 앉아보고 쉬고 걸어보고 제주 흙이 갖고 있는 확장성에 시각장애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보여지는 어떤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게 이번 비엔날레 작업의 가장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For the brave to get stronger, I know I lost the battle when I lost you. But may I say, you are still my friend. Maybe I'm just losing my mind. 일반 제주도도 그렇지만 일반 공공미술관, 공공기관에는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획일화된 어떤 점자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저는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번 점자판은 이제 검은색 한 덩어리가 무리지어서 있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점자판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네. 그리고 좀 더 호기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좀 와줬으면 하는 게 좀 저희 조그만한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제주 옹기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 옹기를 지금에 맞는 제주의 옹기를 좀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곳이 저희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의 연구를 계속하고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와 줬으면 하는 게 좀 바람입니다. 마신다. 그렇게 인상쓰면서 노래를 불러요? 오냐 오냐.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 혼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저요. 안 되지. 그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와 딸. 딸과 아빠가 옛날 텔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한번 내 소개를 해주세요. 예, 심규상입니다. 아, 네, 심플하게. 네, 심규상 아빠 그리고 여기 심플한 아버지 딸 심유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따님 참 미인이십니다. 예. 네. 엄마 닮으셨나 봐요. 아빠 닮으셨네. 또 끝까지 아빠 닮.
닮았다고 이렇게 꼬집하시네. 아 그러고 보니까 닮은 지금 눈도 닮았고 또 입도 좀 하관도 닮으셨어요. 아 닮아야 되다마다 딸인 걸. 이쁜 건 저 닮았어요. 어 예쁜 건 어떤 아빠 딸 사이예요? 어쩔 때는 고민 상담을 너무 잘 들어주는 어허. 고민 상담가 같은 역할도 하시고 상담료를 받거든요. 어쩔 때는 친한 친구 같은 일하실 때 보면은 좀 멋진 아빠의 모습도 있는 그런 아빠이지 않을까. 친구 같은 우리 아빠와 딸이 함께 하는데 어떤 시간인 줄 알고 오셨어요? 아빠랑 함께 오랫동안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도 하고 아빠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바쁘셔서 저를 막 귀찮아하시고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기 나오면 또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나중에 영상도 남아서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나오자고. 아, 시간을 기다렸다. 이게 좋은 영상만 남아야 되는데 또 가끔씩 흑역사로 남을 수도 있는데. 옛날 영상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혹시 보고 싶은 영상들 있나요? 아빠가 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세대 때 영상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빠 시절의 영상,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대전 직가시 승격을 축하합니다. MBC 대전 직할시. 대전 직할시. 그럼 이때가 88년, 9년? 직할시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대전 광역지를 살고 있는 지금. 예전에는 서울특별시, 나머지는 전부 다 직할시였잖아요. 대덕군을 대전하고 편입시키면서 직할시가 됐어요. 맞다. 대전시가 있었고 여기 이제 대덕군이 있었는데 이게 함께 뭉쳐지면서 합쳐지면서 이제 대전 직할시가 탄생을 한 거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직할시 승격을 축하합니다. 한참 전으로 갑니다. 얼마나 기뻐.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조금은 식혀줄 소방차를 여러분 앞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소방차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소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유나 양은 소방차 알아요? 들어는 봤는데 그 많이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만 봐가지고 자료 화면으로만 봤고요 지금. 거의 아이돌 뭐 1세대라고 불리는 그 노래 부르면서 그 댄스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던. 아 그... 퍼포먼스나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이거잖아. 자 간다 간다.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렇네요 이 모습. 역사를 막 나 혼 네. 넘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아이고 살렸어야 되는데. 발로 차야지. 발로 차야지. 어. 또 이제 그 장면 나오나? 아, 그 장면 나오나? 오. 야. 어, 저 바지 저희 엄마 어릴 때 말복지 바지라고 하나요? 말바지? 승마 바지, 승마 바지. 저희 엄마 입고 계신 걸 봤어요. 아, 사진으로? 네, 어. 네. 가만히 소용없어 귀를 막아도 소용없어 지금 그녀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줄 것만 같은데 슬픈 생방송이네. 충무체육관이네요. 어, 충무체육관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초등학생들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늘 수학여행이나 체감학습들 가면 소풍 가면 장기자랑 했던 게 다 소방차였거든요. 지금이야 뭐 BTS 따라추고 뭐 이러겠지만 딸은 지금 누구 좋아해요? 가수? 가수요? 뉴진스가 요새 엄청 아 뉴진스? 네 뉴진스라고 오, 뉴진스! 뉴진스 뭐 뉴진스 뉴진스 어텐션 아신다. 이렇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노래를 불러요? 듣기는 들었는데. 성이 뉴고 이름이 진스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 딱히 좋아했던 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정영관 가수는 좋아했어요. 비주얼이 웃음을 주는 스타일이고 액션도 크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정원관 같은 그런 좀 이제 풍채가 좋은 캐릭터 지금 이제 신동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었어요. 어느 모임에나 어느 모임에나 있었고 뭐 드라마를 봐도 아니면 영화를 봐도 가수는 누구 좋아하셨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선희. 이선희 알고는 있었나? 아빠가 너무 부르셔가지고 술 마시고 오실 때 불러가지고 이게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술을 먹어야지 부를 수 있어요. 맨정신에는 부른 적이 없어요. 제 그대 모습 그리며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네, 방송에 나온 거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이랑? 네. 김한선 씨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리 세대의 그 우상이었죠. 그 특히 남자들. 네. 피에로는 뭐죠? 우리 보고 그거 막 엄청 떴죠. 아빠가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약간 어색한데요? 근데 저런 거 되게 모르실 줄 알았어요. 퍼포먼스들이 또 대단했잖아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10대였잖아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가. 그래서 나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아, 왜 모르는지 가세요? 좀 무서워서. 아, 눈을 휘만덕거렸어야 됐거든. 유행했던 게 눈이 더 무섭다고. 정말 이렇게 불렀어? 한번 봐야겠는데요. 멈추지 말아줘요. 리듬 속에 그 춤. 갑자기 왜 뒤에 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대전 직할 씨의 모습을 그때 보여주는 거네요. 대전역 광장 같은 거는 네. 정말 자료 사진으로도 되게 좋네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의 모습이 기억나세요? 대전역 광장에 대한 기억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대전역 광장이었어요. 시계탑 뭐, 앞에서 만나자. 네, 그게 약속장소였고 광장 문화가 네. 대전역 광장밖에 없어서 모든 시위, 집회, 그 대규모 행사 네. 전부 대전역이었죠. 그 광장이 사라진 게 너무 아쉽고 지금 주차장이 돼서. 여기서 또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무서워요. 다음 중에 김한선 씨의 노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2번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피에로가 좋아. 예예예예. 3번 리듬 속에 춤을. 리듬을 쳐줘요. 리듬을 쳐줘. 이거 아니야. 몰라. 분명히 내 마음은 이거. 아니 어깨가 많이 열린 것 같아서. 어우. 4번 오늘 밤.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 됐어. 아, 이건 쉬운 것 같아요. 네. 1번. 1번. 네. 1번이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건 누구? 왠지 댄스 가수 김한선 가수분의 노래 능력이. 야. 댄스 가수는 뭐 리듬 속에 춤을 이런 거를 해 줘야죠. 리듬을 춰. 댄스 가수. 아니, 저 이렇게 하자. 너무 징그러워서 그러는 거야? 너무 징그러워. 정답입니다. 야. 앞으로 4주간 쭉 나오셔야 되는데 첫 시간 어떠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또 해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가을 하면 아름다운 산이, 가을 산 하면 그 산에서 시어들을 찾아내는 시인이, 시인 하면 가을 풍경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가 생각납니다.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안녕하세요. 시인이자 낭송가인 이경숙입니다. 1946년 임시 정가 30원이었던 청록집에 실렸던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인데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시 중 하나여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사실 홀로 태어난 시가 아니고 어느 시인의 시에 대한 답가입니다. 나그네, 구름의 달, 강마을과 저녁노을 등을 그 시에서 그대로 받아 지은 답가라는데요. 어떤 시의 답가였는지 궁금하시죠? 들려드릴게요. 완화삼, 조지훈, 목월에게.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700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의 꽃은 지리라. 다정하고 한 마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박목월 시인보다 조지훈 시인이 5살 정도 어렸지만 두 사람은 막역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하루는 지훈이 목월을 찾아 영양에서 경주로 내려갔는데 옥산 서원 동락당에서 방을 하나 빌려 세상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잘 맞았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완화삼이란 시를 지어 목월에게 보냈고 목월은 이 시를 받자마자 엎드려서 답시를 썼는데 이 시가 바로 나그네라는 시였던 거죠. 저는 가을 하면 붉은색이 떠오르는데요. 단풍 든 가을 산을 좋아해서 산 주변으로 드라이브를 참 많이 다녀요. 거기서 시어도 많이 얻고요. 이 두 시를 읽고 나면 저녁놀이라든지 나그네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을 속으로 들어가는 시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가을에 나도 친구 시인과 이런 우정을 나누면서 함께 가을 여행이나 산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목월과 조지훈의 우정에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박두진 시인인데요. 이 세 명을 우리는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1939년에 문장지를 통해 세 명이 함께 등단을 해서
1946년에 청록집을 발간했는데요. 그래서 청록파 신이라고 불려요. 해방 이후 최초로 발간한 창작 시집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깊죠. 청록파의 시인들은 저마다 개성이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어려운 시절과 가난을 함께 견뎌내면서 한결같은 우정을 이어왔는데요. 나중에 박목월 선생은 세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대로의 성격과 개성을 지켜 얼룩지는 일이 없어 20여 년을 맺어온 우정이었다. 도봉, 박두진. 산세도 날아와 우짓지 않고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 끊인 곳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호의 호의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보나 울림은 헛되이 빈골 골을 되돌아올 뿐 산근을 길게 느리며 붉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뇨. 제가 가을산에서 시어를 많이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산은 박두진 시인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1940년대 민족적 아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실제로 도봉산에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이 시도 도봉산에 올라가서 얻은 시이고요. 청록파 시인들은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으로 모든 예술 활동을 억압받는 와중에도 우리 말과 시를 지켜내고 펼쳐낸 시인들이시거든요. 그 의미도 중요하고 아픈 현실을 초월하게 해주는 서정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많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가을 특집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가을에 생각하는 노래로 최은의 가을비 우산속, 신계행의 가을 사랑,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께 선보일 한 곡, 결국은 가을 특집 마지막을 장식할 그런 명곡이 되겠는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제가 보이스가 영 못 따라갑니다. 이분의 아주 특이한
칼칼함에서도 유명한 가수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동원의 가을 편지입니다. 이동원 씨에게 가을 남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히트곡인데, 자 그러면 이동원의 가을 편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곡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하나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 보내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외로운 여자가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 이동원의 가을 편지 역시 좋죠. 선곡 잘했죠. 칭찬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이 가을 편지는요 이동원이 불러서 대히트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최초의 샹송 가수 최양숙 씨 이분이 1971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최양숙 씨의 그 친오빠 되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여동생인 최양숙을 위한 노랫말을 유명한 고은 선생한테 가사를 부탁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최경식 씨가 아주 욕심도 많은 분이고 아주 유명한 김민기 씨한테 가가지고 자 고은 선생이 작사한 이거를 곡을 하나 써달라 해가지고 김민기 씨가 오케이 해가지고 가을 편지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아닌가 싶은데 이동원은 원래 서울 명동의 그 라이브 클럽에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5년 타이틀곡이 내 사랑 찾아가 수록된 앨범으로
솔로 가수가 됐는데 별 그다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잔잔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1977년 대마초 파동에 휩쓸리면서 이동훈은 결국 가요계에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죠. 1980년대에 들어서 활동 금지가 풀리면서 이동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러니까 정호승의 시에다가 최종혁이 작곡한 이별 노래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히트를 했고 아름다운 가사로 사랑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떠나준다면 그대 떠난 뒤에도 내 그댄 사랑하고 아직 늦지 않으리 나 그대 위해 노래하는 별이 되리 이동훈은 그 시인의 작품을 가사로 한 그 노래를 많이 불렀군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고은이라든지 장석주 천상병 이런 분들의 시를 이동훈이 많이 불렀습니다. 장석주는 애인, 고은은 가을편지, 천냥이는 40살 되는 해, 그 정호승의 이별노래, 그 다음에 유명한 천상병의 귀천 뭐 이런 노래를 이게 이동훈이 불렀습니다. 이동훈 하면은 또 다른 게 유명한 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한데 바로 향수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 서울음대의 교수였죠. 박인수 씨. 박인수 씨와 함께 부른 정지용의 유명한 시 향수.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 이쁠 것도 고울 것도 없는 아내가 사시사철 맨발로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이칠리야 하는 그런 곡인데 과거에는 제가 줄줄 다 외웠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국내 최초로 대중가요와 성악의 듀엣이다 해가지고 뭐 굉장했습니다. 대중가요와 클래식의 만남 또 어떤 분들은 야, 그 클래식이 뭐 대중가요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은 이것을 성사시킨 것은 바로 이동훈이었습니다. 이동훈은 정지용의 시집을 읽다가 향수를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너 박인수 씨를 찾아갔는데 당시에 테너 박인수 씨는 미국 유학 시절에 이게 이동훈이 부른 이별노래 이별노래를 정호승의 시 이별노래를 듣고 야 노래 잘한다 아 좋다 이렇게 아마 이동훈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동훈이 찾아가서 하자고 하니까 오케이를 해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 일, 보통 그게 그렇게 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중가요 가수가 유명한 음대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같이 부르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동훈은 자신이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테너 박인수 씨는 이동훈을 미리 좋아했었고 아마 이런 인연인 것 같아요. 이후에 이동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명한 작곡가,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였죠. 김희갑에게 작곡을 의뢰했고 7개월의 그 산고 끝에
이 곡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 향수는 우리 한국의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거의 다 불렀어요. 예. 패티 김도 불렀습니다. 패티 김도 아주 잘 불렀어요. 그러나 정지용의 향수는 역시 그 오리지널 가수 이동원과 박인수의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정말 좋은 곡이었어요. 가사도 참 좋고요. 좋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민박집 맞나요? 예, 민박집 합니다. 그 혹시 남자 두 명 갈 건데 네. 방 예약하려면 얼마 할까요? 3만 원이요, 3만 원. 네. 많이 싸네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네. 네. 하루가 시작됐군. 냉커피 갑니다. 어이, 어이. 안녕하세요. 네. 인사 드려요. 네. 진짜 딸기란다. 우리가 먹을 당깁니다. 오늘 가는데 어느 전망을 먹을 것 같다는 어떡하지? 여기는 민박 얼마 나신데요, 그러면? 10몇만 원 좀 많이 오면 10몇만 원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민박 장사를 단체로 많이 오시는 분들 상대로 하시겠네요. 얼마입니까? 이거 계산해야지. 아, 만 원. 만 원. 그 야간도 돈 다 먹고요, 그래.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부니까 햇볕 비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안 덥다. 와, 날씨 좋다. 형님, 저희 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3층에 제... 바닷가 중간방. 중간방? 304호. 아, 304호? 304호. 알겠습니다. 뭐 계단 일로 올라가면 돼요. 아이고, 예의도 빨라라. 방송국이 있으면 다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예의 발라질 수밖에 없죠. 고맙습니다. 예. 아주 깜짝 놀랬죠? 야, 3만 원 치고 이 정도면 대박이지. 아, 너무 좋지. 와, 야. 깔끔하다. 여봐. TV 있고. TV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창문 열면은 바다. 바다 뷰. 그냥 뭐야, 뭐야, 그냥 뭐야. 바다 뷰, 바다 뷰. 대박이야. 와, 야, 최고다. 오, 3만 원이 뭐라고? 아늑한데? 대박이다. 살짝 뭐? 느낌이 그런 느낌이라 바다 출발하기 전에 배 출발하기 전에 새벽에 와가지고 잠깐 잘 수 있는 아늑한 그런 공간. 미쳤다. 이봐. 구름이랑 너무 이쁘잖아. 진짜 이게 살얼음이네. 먹으면서 국물이 녹을 것 같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가 달라요. 와, 금방 녹는 거 봐. 대박. 아니 이게 딱 나올 들어오기 전까지 딱 꾸덕하게 얼음이 뭉쳐 있는 게 겁나 신기해. 이 비비면서 국물이 싹 생기잖아. 우수합니다. 와. 와. 한 입. 다 먹었다. 예. 배가 부르다. 미소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 와, 해양 솔라파크 뷰 좋고 날씨 좋고 기분 좋고.
와. 진짜 대박이다. 살아있네. 끼끼. 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 시원해. 아, 아 저기 뭐야? 아우씨, 개 깜짝 놀랐다. 왜? 아, 씨. 야 이거 우와 씨. 아니 어 엄청 놀랬어. 아 개 깜놀했다. 상완씨 어류 생태 학습관 그리고 동그리 빨리 들어가. 대박. 수족관 수족관 상어 친구 상어가 안 먹네. 예쁘게도 생겼네. 왜 물고기 막 터치해. 왜서? 오, 느낌 이상해. 아, 먹지 마. 오, 친구다. 아니 얘들이 무슨 물고기길래 이렇게 먹어? 닥터피시구나. 잠들면 물고기들이 아, 거의 없는데도 가까이 와. 자, 먹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참 좋죠?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선글라스 너무 멋지신데요. 같이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없이 여기. 선글라스. 감사합니다. 역시 상남자는 말 없이 따봉만 하는. 그렇죠. 같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가 민박집 옥상인데 예전에는 여기를 썼대요. 썼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를 준비 중이라서 따로 안 쓴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쓰는 거는 따로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 멀리까지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날씨가 더 좋으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저 멀리 섬 있죠? 저 멀리 섬 저것도 깔끔하게 보인대요. 갑니다. 잘 자요. 우와 하트다 하트. 자 그냥 여기서 오늘 인스타 사진 뽑아야 돼. 어때 어때? 지금? 엉덩이 깎아주고 싶다. 밑에 사람 있나 봐. 에? 아 진짜? 여러분 지금 이거 숨 쉬는 소리 효과음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소리예요. 그럼 예쁘게 잘 그려놨네. 벽한 진짜 예쁘다. 나비 진짜 예쁘게 잘 그렸다. 짜잔. 대박 대박 대박. 와 너무 이쁘다. 대박. 저희 요게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만 뒷모습만 좀 찍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소리 너무 좋다. 파란 풀숲에 의자가 있는데 바다를 보며 앉아 있을 수 있어. 아 너무 좋지. 너무 평화롭다. 랄라라 랄라라.
있는 강아지가 빼꼼. 댕댕이 안녕? 자기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까? 시간표는 15번인데 평일날은 연료 상승으로 해가지고 한 칸씩 빠져. 아. 주말에는 그대로 움직거리고 지금 이래 댕겨가지고 적자요. 그렇죠. 헬로.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놀러 있어. 네, 놀러 많이 와요. 제가